우리 정부가 3천억 원 넘게 론스타에 배상해야 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에 3천억 판정 나온 거에 대해서 판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3천억에 대한 책임 누가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3천억 원. 우리 정부가 미국 론스타에 물어줘야 할 배상금입니다. 이 사과 상자 하나에 12억 원 정도가 들어가니까요. 여기 있는 상자 전부를 5만 원권으로 채워야 3천억 원이 만들어집니다. 지난 8월 31일 미국 론스타에 약 3천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정이 나오면서 상당한 우리 세금이 투입돼야 될 그런 상황인 거죠? 네. 이 3천억 원이면 우리나라에서 태어난 아이들의 지원금 1년 전체 예산과도 맞먹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3천억 원 배상의 의미를 따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건 이 소송의 전말이 대단히 복잡하기 때문인데요. 저희는 지난달 공개된 판정문을 바탕으로 우리 정부가 왜 이 3천억 원이라는 큰 돈을 론스타에 물어주게 됐는지 살펴봤습니다. 미국 텍사스주에 본사를 둔 대형 사모펀드 론스타. IMF 외환위기가 터진 직후인 1998년 우리나라에 처음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부실 채권을 싸게 샀다가 되팔아 고수익을 내던 론스타는 부동산 투자회사답게 건물을 사들입니다. 여의도 대형 빌딩 두 개를 매입해 2년 만에 340억 원을 벌었습니다. 론스타의 부동산 쇼핑은 더 과감해졌습니다. 2001년, 당시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던 빌딩도 론스타의 헐값으로 넘어갔습니다. 론스타는 3년 뒤 차익으로 2,500억 원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빌딩 매각으로 거액을 챙긴 뒤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수천억 원을 벌어들이면서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가 결국 나중에 천억 원 가까이 세금을 소송을 통해서 결국 세금을 물게 됐습니다. 단기간에 이익을 챙겨서 팔고 나가는 자산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그런 펀드였고요. 한국 기업들이 당시 자본 압박 때문에 이 혈값에 매물로 나온 걸 거의 쓸어담다시피 한 그런 많은 벌처 펀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론스타는 은행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국책은행이었던 외환은행은 IMF 이후 자금 수혈이 필요했던 상황. 2003년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9년 뒤 인수금의 3배에 달하는 값으로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에 팔았습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 매각 차익과 배당금으로 4조 6천억 원을 챙겨 한국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론스타가 국제 투자 분쟁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정부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무려 6조 원을 배상하라는 것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분쟁이라고 불리며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는데요. 드디어 판정 결과가 나온 겁니다. 2012년 중재 절차가 개시된 후 10년 만인 오늘 오전에 판정이 나왔습니다. 중재 판정부의 다수 의견에 따라서 2대1로 론스타 측의 청구 금액 약 46억 8천만 달러, 약 6.1조 원 중에서 2억 1,650만 달러, 약 2,800억 원이 형성했네요. 중재 판정부는 우리 정부가 론스타에 약 3천억 원과 그 이자를 배상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애초에 론스타가 청구한 약 6조 원이 부풀려진 것이란 지적이 있었는데요. 론스타에 몸담았던 한 관계자에게 론스타의 속내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게 먼저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깎은 돈만 받으면 돌려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론스타는 행복하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팔 당시에 계약 때보다 약 6천억 원이 깎였는데요. 우리 금융당국이 매각 승인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기 때문이라는 게 론스타의 주장이었습니다. 중재 판정부는 우리 금융당국에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천억 원의 배상 판정에 대한 론스타의 입장을 묻기 위해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론스타는 이메일을 통해 배상금은 부족하지만 자신들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기쁘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론스타와 우리 금융당국은 각각 무슨 잘못을 했다는 걸까? 론스타의 형사적 잘못이 금융당국의 승인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해서 배상 금액을 4억 3,300만 달러에 전율받으니 2억 1,650만 달러만 인정한 것입니다. 론스타의 존 그레이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외환카드 주가 조작에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습니다. 사모펀드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인수 합병할 때 주가를 조작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당시 론스타가 외환카드를 싼 값에 합병하려고 주가 조작을 했다는 혐의로 재판 중이었는데 그게 지연 승인에 영향을 미쳤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겐 어떤 책임이 있는지 수년간 론스타 사태를 주목해온 전문가들과 판정문을 분석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계속 방어를 하려고 해요.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때문에 승인이 늦어졌다. 론스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과 아무런 관계가 없이 우리가 그렇게 팔려고 했던 방식으로 너희들이 승인해 주는데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거죠. 판정문은 당시 론스타를 두고 먹고 튀었다는 비난 여론이 쏟아지자 이를 의식한 금융위원회가 매각을 승인해 주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금융위가 법이 정한 권한보다 조직의 이익을 앞세워 재량권을 남용했다는 판단입니다. 여기 표현해 보면 자기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자기 조직을 보호하기 위한 그게 이제 이 가격을 인하하게 되면 대중들의 분노가 좀 누그러지지 않을까 이런 아주 얄팍한 계산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 시민운동가, 분노한 대중, 정치권들이 가격 인하의 압박들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자신의 이해상충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이익을 지키려고 가격 인하에 개입했다. 그때 론스타에 대해 분노 여론이 거셌던 이유가 있습니다. 론스타를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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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론스타를 처벌하라! 범죄자 론스타를 부술하는 금융당국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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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 해체하라! 골프장 문제가 터지며 파문이 확산되던 시점이었습니다. 2011년 5월 론스타가 일본에서 대형 골프장 그룹을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본 골프 산업의 양대 산맥 중 하나가 론스타의 자회사였다는 겁니다. 우리는 해당 골프장에 찾아가 봤습니다. 론스타가 昔 持っていたことはあってます。の一番始まりはロンスターから。PGMで全国で何箇所あるんですか。まあ140ぐらいですかね、ゴルフ場。 골프장 그룹인 PGM 홀딩스. 일본 내 골프장 자산만 2010년 말 기준으로 3조 7천억 원 규모라고 합니다. 네, 여기서 골프장이 문제가 되는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은행을 가질 수 있는 자격 요건이 엄격합니다. 대기업 같은 산업자본이 은행 돈을 자기 돈처럼 빼서 쓰는 것을 막기 위한 금산분리 원칙에 따른 건데요. 금융업이 아닌 계열 회사의 자산 총액이 2조 원 이상이거나 그 비중이 25% 이상이면 산업자본에 해당합니다. 그런 산업자본은 은행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론스타는 4조 원에 가까운 골프장 그룹을 자회사로 두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외환은행의 대주주 자격이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게다가 론스타는 호텔 체인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전역에 70여 개 호텔을 소유했던 솔라레 호텔 앤 리조트도 론스타의 자회사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2011년 당시 기준으로 자산이 약 6천억 원으로 알려졌는데요. 외환은행 인수 무렵 이미 론스타 계열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론스타가 언제부터 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었던 건지 의문이 제기됐습니다. 애초에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없었다고 좀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졌고 그리고
또 파는 것 자체도 팔 수가 없는 상황에서 한마디로 아주 뻔뻔한 거죠. 최대한 우리 약점들을 지고 돈을 벌고 그리고 마지막에 소송까지 해서 또 더 빼내가는 그런 뭐 행태를 보여줬고 그게 사실 많은 그 론스타 같은 투기 자본들이 하는 행태다. 론스타는 산업자본으로 애초에 은행을 살 자격이 없었다는 의혹이 커졌습니다. 그 의혹을 밝히기 위해 여러 시민단체가 정보 공개 청구 등 관련 자료 확보에 매달려왔습니다. 김준환 씨도 그중 한 명입니다. 20년간 외환은행에서 일했던 그는 은행이 팔리기 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 이 외환은행 이 팔랑개비예요, 팔랑개비. 아, 바람개비. 바람개비. 이게 외환은행 로고입니다. 99년, 2000, 2001년도 직원들이 엄청나게 국내 해외에서 이제 열심히 일을 해서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 거예요. 외환은행이 실적이 막 올라가고 점포를 오픈한다고 하니까 외환은행 전국에 있는 점포들이 막 견학하러 오는 거예요. 분당 서현역 시용으로. 그 정말 대단했죠. 거기를 제가 이제 간 거예요. 2003년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넘어간 뒤 그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외환은행 인수 과정이 기록된 문건에서 놀라운 사실이 발견됐습니다.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 두 달 전 서울 모 호텔 비즈니스 센터에서 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당시 변양호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추경호 재경부 은행제도과장, 김석동 금감위 감독정책1국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자격 없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지분 51%를 살 방안이 있는지 논의하는 자리였다고 합니다.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 승인이 가능하다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규정 해석에 있어 등을 제공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것을 걸고 넘어가면 삼라만상이 모두 등으로 귀결되고 결국 독소 조항이 되고 맙니다. 재정경제부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습니다. 당시 재경부 은행제도과장이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격이 갖춰지지 않을 경우 해석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부실금융기관 정리 등의 조항을 갖다 대도 이건 안 된다. 이 부분이 클리어하지 않으면 딜은 조금도 진행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게다가 외환은행은 당시에 부실금융기관도 아니었습니다. 자기자본 비율이 8% 밑으로 떨어지면 부실하다는 평가를 받는데요. 외환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은 2002년 말 9.31%, 2003년 6월 9.56%로 정상화된 상태. 그런데 그날 회의에서는 5개월 뒤 외환은행의 자기자본 비율이 5.42%로 떨어질 수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나오며 예외 승인이 진행된 겁니다. 하지만 산업자본은 예외가 없습니다. 이 산업자본은 은행을 소유를 하거나 이제 대주주가 될 수 있는 어떤 예외 조항도 두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4% 이상의 이제 보유를 승인한 자체가 완전히 이건 범죄 행위가 되는 거죠.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 있는 은행 주식을 4% 넘게 가질 수 없습니다. 마치 부실하다는 이유로 해가지고 넘겨준 것 자체가 이미 은행법을 완전히 위반했고 그럼 거기에서 업무상 배임은 당연히 인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라 그러면 예외 적용도 안 되고 4% 더 이상은 못 넘어가야 되는데 지금 와서 보면 첫 단추를 잘못 꿰맨 거예요.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은행 인수 자격에 대한 근거로 내세운 것이 있습니다. 회계법인의 확인서 등을 통해 비금융주력자 해당 여부를 확인한 결과 비금융주력자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론스타는 비금융주력자, 그러니까 산업자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 외환은행 인수 승인 이틀 전 론스타의 회계법인이 쓴 확인서인데 외압에 의해 급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MBC가 문제의 확인서를 입수했습니다. 삼정회계법인 관계자는 당시 금융당국이 확인서의 문안까지 미리 만들어 보내왔다면서 불과 몇 시간 검토한 뒤 우리는 서명만 해줬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삼정이 책임질 일이 아니니 정해진 대로 맞춰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의혹들에 대해 론스타 측과 금융당국은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할 자격이 있는지 승인 심사를 할 때 론스타가 관계 회사 몇 개를 기재하지 않은 정황도 밝혀졌습니다. 당연히 2003년도에도 넣었어야 되는데 빠졌었고 그리고 이거는 금융감독원의 다트 자료에 있는데 왜 빠졌을까를 생각해보면 얘네들을 합치는 순간 비금융주력자가 되니까. 론스타가 신고한 관계 회사는 국내외를 합쳐 23개인데요. 금융자본으로 분류되려면 산업자본 계열사의 자본 총액이 25%를 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관계 회사를 누락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게다가 23개 회사 중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곳은 3군데뿐. 그나마 하나는 회계감사도 받지 않은 서류였습니다. 적격성 심사를 인수하기 전에 하려면은 그런 자료들을 다 받았었어야 되죠. 그리고 혹시 누락시킨 거 있는가 조사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었고 알고도 모른 척 하지 않았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금융관료들 이른바 모피아 차원에서 결탁이 있지 않을까 이런 의심들을 하는 거죠. 외환은행 인수를 추진했던 사람은 스티븐 리, 당시 론스타 코리아 대표. 그에겐 친분이 있는 모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모 변호사는 호텔 회의에 참여했던 변양호 당시 재경부 국장과 고등학교와 대학교 동문입니다. 훗날 공판 과정에서 변 국장은 모 변호사와 함께 있는 자리에서 김석동 국장에게 전화해 론스타의 자격 문제가 해결되도록 잘해보자는 말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국장은 부인했습니다. 2006년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론스타 관계자와 외환은행 관계자, 금융당국 관료들이 줄줄이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산업자본 문제는 다뤄지지 않았고 처벌을 받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인수 승인 뒤 론스타에 대한 금융당국의 감독은 어땠을까? 은행 대주주는 6개월마다 자격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매각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의 대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가처분 신청을 냈던 권영국 변호사. 그 재판부에서도 적어도 이제 확인된 정도만 보더라도 2005년에서 2010년까지는 이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다는 게 확인이 된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결정문에 설시를 했죠. 이 결정문에서 하나의 수확이라고 하면 적어도 그 우리 금융감독당국이 금융위원회가 실제로는 심사를 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은 론스타가 은행 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는 주장입니다. 론스타는 사모펀드로서 여기 이제 그 금융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회사를 전제로 한 초과 보유 요건 중 일부를 충족할 수 없으나 이걸 이미 알고 있는. 론스타가 일본에 갖고 있는 골프장이 100개가 넘고 돈으로 따지면 3조 7천억 원이나 됩니다. 외환은행 대주주로 자격이 있는지 재심사가 필요한 대목인데요. 2011년 5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명백한 증거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금융위원회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인지 여부를 심사하지 않았습니다. 외환은행이 지금 그 론스타가 대주 적격성을 이제 상실했어요. 상실했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뭡니까? 10% 이상은 다 팔아야 되는 거죠. 그것은 이제 그 현재로선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그 충족하지 그러니까, 못할 그러니까,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 론스타가 비금융 기록자 곧 산업자본인지 아닌지를 이번 정기 적격성 심사에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네, 그거는 그 금감원에서 그런 여러 사안에 대해서 지금 사실관계 확인을 하고 법리적인 검토를. 자, 그렇다면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이 상실된 만큼 처리를 끌은 것은 시장의 불확실성을 더 가중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최단 기간 내에 결론을 내는 것이 옳다 하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예. 그러니까 범죄자, 외환카드 주가 조작의 범죄자인 론스타에게 그냥 팔고 나가게 하는 게 어딨냐. 51%를 한 사람한테 팔면 안 되고 시장에서 분산 매각하게끔 해라. 증권거래법으로 유죄받았던 사람들이 이런 징벌적 매각명령, 시장에서 매각명령을 한 사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징벌적 매각명령을 했으면 1조 3천억 정도가 경영권 프리엄을 못 가지고 가는 거죠. 논란이 되자 6개월 뒤 론스타는 문제가 된 골프장 그룹을 처분했습니다. 그러자 금융위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 아니라며 외환은행 매각을 승인해줬고 론스타는 4조 6천억 원을 챙겼습니다. 그냥 팔고 나가세요라고 하고 론스타는 고맙습니다 하고 팔고 나간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면서 거꾸로 ISD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번에 소송 손해배상까지 챙겨서 나간 그런 사건이 됐겠습니다. 자기가 없당을 알면서도 무리수를 둬서 법을 어겨가면서 외환은행을 매각했던 당시 고위 관료들에게 책임이 있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한국 정부가 오히려 거꾸로 저들에게 배상을 물어줘야 되는 상황이 왔다라는 걸 지금이라도 진실을 밝혀야 된다는 것이죠. 저는 처음부터 속아줄 결심이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만천하에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은폐하고 천문학적인 먹튀를 결과적으로 도와줬기 때문에 부정한 관료들의 정의롭지 못한 행동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3천억을 국민의 세금으로 낸다. 그러면 정말 우리 국민들까지 호구로 만드는 겁니다. 금융위가 론스타는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면죄부를 주며 단순 매각 명령을 내렸을 때 그 수장은 김석동. 그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할 때도 금감위 국장으로 직접 관여했습니다. 론스타 ISDS 판정 나온 것과 관련해서 김석동 고문님이 당시 금융위원장님이셨기 때문에 입장 여쭙고 싶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아, 저 경쟁하는 인터뷰는 일단 안 하고 계셔가지고요. 좀 어려우실 것 같으세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이 고문으로 있는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님 되시죠. 저희 MBC PD 수첩에서 나왔는데요. 이번에 론스타 ISDS 관련해서 제가 취재 진행하고 있어서 말씀 한마디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이번에 3천억 판정 나온 거에 대해서 당시 금융당국 책임자분들께 좀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듣고 싶은데요. 론스타가 산업자본이었던 사실 실제로 모르셨나요? 하나은행에 매각될 때도 정말 모르셨나요?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